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앙은행 쪽의 얘기들도 많이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게 포인트로 많이 좀 점검을 해주셨거든요. 예, 변함없죠. 예. 일단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춘절을 연장을 하면서 중국의 공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스 때 뭐 전 세계 GDP의 뭐 8% 정도밖에 차지 않고 있었던 중국이었다면 지금 20%가 넘거든요. 많죠. 근데 그것도 예. 그때는 이제 WTO에 처음으로 이제 가입해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줬지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별로 영향을 안 줬지만 지금은 중국이 멈춰버리면 전 세계가 멈추거든요. 진짜 중국이 공장이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공장이 멈췄다. 아, 그러면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 요즘에 뭐 현대차 관련된 그 기업들이 뭐 공장이 멈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네. 부품이 없어서 이런 식의 움직임.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언제냐면 일본 대지진 때. 그 다음에 2연대서 다 나오지 않았나요? 일본 네. 대지진 때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때 당시 그 아 일본이 그렇게 문제를 지면 야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수혜를 받네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한 네. 1개월 정도 한 6% 정도 올랐어요. 네. 일본은 한 6% 정도 네. 빠지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도 한 2, 3% 정도 올라긴 했었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였죠. 그 뒤에 일본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로부터 부품을 수입을 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었는데 그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을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출이 좀 감소를 하면서 그게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로 확산이 됐었죠. 이제 그런 경향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뭐냐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 이슈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러니까 미국 미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FOMC 때도 그랬지만 이거 미국의 경기에 별로 영향이 없어 당연하겠죠 지금은 영향이 없죠 그리고 그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전망을 하듯이 야 그러면 1분기 때 이걸 채우지 못했으니까 2분기 때는 급격하게 늘려서 채울 거야 그게 과거에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그때 1분기 때 그 폭풍우 때문에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1분기 때 보였었던 네.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발생할 거야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다른 거는 지금은 또 보호무역주의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 둔화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이 그때 지난번 FOMC 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문제인데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금요일 날 미증시가 갑자기 좀 쑥 밀렸던 건 뭐냐면 11일 날 그 파월 연준의장이 하원 그 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연준에서는 이거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목할 부분은 경기 쪽으로 이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파월 연준의장 의회 청문회 뿐만 아니라 많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네. 거기다가 오늘 뭐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하고 이제 발표가 됐지만 이번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발표가 있고 이 다음에 이거 다음 주에 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20일 날 중국의 이제 대출금리 결정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3월 1일 날 우리나라 수출 네, 그 다음에 네. 그 전후로 해서 중국의 제조업 PMI라든지 이거는 이제 결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표들이거든요 이제는 3월 달부터는 그 결과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많이 낮아지고는 있는데 그 예상 이상으로 이제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은 여기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단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기다릴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중국의 금리를 비롯해서 뭐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근데 이제 과거와 또 다른 거는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네. 이제 뭐 회사채 발행이나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되죠.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그러고 있는 와중에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12개월 포워드 PER이 18.8배. 네.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악재성 재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부담감과 희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베스트를 보고 하루는 워스트를 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지켜보자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흐름이다.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함께 관련된 전략으로 가봐야겠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